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긴 가운데 일주일간의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비율이 좀 이상하네요.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차에 150만원, 2차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 중에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는 사연이 있었죠. 마스크를 써달라는 부탁에 화를 내거나 방역패스를 찍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자기 사업을 지켜야 하는 사업주가 작심을 하고 의도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기준이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원래 이랬습니다. 업주에게만 과중하게 책임을 묻고 정작 위반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주지 못하는 방역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바뀌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이번에도 적용해서 제외됐습니다. 지키지 않고도 떳떳한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방역에 구멍을 뚫어온 시설이 상식과 형평성 위에 군림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난 2년간 이어져온 선의가 공공연히 짓밟히며 우리 행정체계가 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되찾을 날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The Hollies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듣고 왔습니다. 강근양님,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은 2년째 그 고생을 다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그분들에게 절망감만 주는 것인지, 그분들의 희생을 생각하고 챙기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의료진분들 힘내세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는 특히 간호인력분들에게 진짜 그 응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김은주님,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병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거 다 공감하실 텐데 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제일 고생해요. 이게 진짜 완전 감정 노동이에요. 완전 감정 노동. 이게 뭐 일도 일이고 또 이제 일부 무례한 환자분들도 그런 스트레스 다 간호사분들이 다 좀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아유 고생 크십니다. 아유 말로 뭐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으니. 김은주님. 오프닝을 들으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라 공감됩니다. 옹디가 그래 아무튼 칭찬 감사드립니다. 자, 허지웅 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음악으로 하루 마무리하고 있고요. 자, 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내주시면 4부에서 우리 한꺼번에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지웅 씨 특집 안내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5시부터 7시까지 S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에라오를 통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하는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특집 방송 전해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가호, 박혜원, 조지, 웬디, 스위스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나는 무대 만들어볼 예정이니까 허지웅쇼 특집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희애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이 희애 씨한테 목도리를 이렇게 떠가지고 예쁘죠? 보내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따뜻해요. 정말 겨울 동안 잘 쓰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이 춥다고 기상청에서 예보는 했는데요. 네. 그 정도로 춥진 않던데. 아, 추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추웠어. 저 아침에 저기 피복고 와가지고 아는데. 근데 이제 긴장을 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한 만큼 춥진 않던데. 저는 오히려 오늘보다 어젯밤이 진짜 추웠던 것 같아요. 어젯밤은 이제 집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평소보다 보일러가 막 열심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요. 춥긴 추웠어요. 오늘
혹시 저기 뭐야 좀 많이 추운데 오랜 시간 있었던 분들 아이고. 예 서둘러 들어가셔서 따뜻한 구들장에 맞아요 지지시길 군고구마 드시면서 아 너무 좋지 아 군고구마 요즘 군고구마 파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좀 길에 안 보이셔가지고 많이 없어요 아, 그래도 요즘 에어프라이기로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에어프라이기 그렇죠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죠 아 뭐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입니다. 아, 이거 매년 뽑죠. 맞아요. 예. 1년에 한 번 연말에 뽑거든요. 네.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회상을 닮은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가 선정됐습니다. 묘서동처? 네. 뭔 뜻인가요? 바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인데요. 아하. 이게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 중국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서 처음 등장 하는 말인데요. 네. 이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한 지방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빨고 고양이가 쥐를 전혀 해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 평화롭다. 맞아요. 근데 이 군의 상관이 이거 되게 신기하다 라면서 임금한테 바쳤는데 네. 이걸 본 중앙 관리들이 와 이거 너무 기괴하다 신기하다 복이 들어올 것 같다 라면서 기뻐했는데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이 이것들이 실성을 했구나.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렇지 사실 네.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한탄을 했다라는 스토리와 함께 전해지는 건데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한 해 동안에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거리 한톡송이 됐다라는 의미로 요 사자성어가 뽑혔다고 합니다 아 좀 더 뭐 정확히는 네. 아마도 LH 사태 맞아요. 네.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크게는 그 사건을 교수들도 꼽았었는데요. 네. 이제 한 교수는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고 법을 집행하고 시행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이랑 한통속이 돼서 연루된 상황들을 수시로 봤다. 그런 한 해였다라고 이 사자성어를 꼽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요 말도 좋네요.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은 케이크를 취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케이크를 그러니까 잘라서 분배하는 사람. 맞아요. 분배하는 사람은 먹는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붙어있습니다. 그래요. 묘소동처 이외에 다른 것도 뽑힌 게 있나요? 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사자성어는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서 피곤하다라는 뜻의 인곤마핍이라는 사자성어가 뽑혔어요. 네. 바로 코로나19 상황을 빗댄 거예요. 네. 다들 너무 지친 한 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뽑혔고요. 그리고 3위, 4위로는 이전투구. 각주구검이 뽑혔습니다. 아, 이거는 뭐 이제 선거 앞두고 정치판에서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거 맞아요. 두고 한 얘기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오류기도 있는데요. 예. 백척간두와 백척간두? 네. 그리고 유자, 입정 이렇게 순서대로 뽑혔습니다. 그 두 가지는 코로나19가 유감하다? 네. 그러니까 백척간두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예. 상황이었다. 이걸 예.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유자, 입정은 아이가 물에 빠지려 한다라는 건데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빗댔다고 합니다. 정치 상황을 빗댔다고. 네. 알겠습니다. 걱정들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헤드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가우디 대성당 별빛으로 빛나다입니다. 잠깐만요. 이 순간. 첫 번째. 오정진님. 정답 3번 묘수동초. 아 틀렸습니다.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신식 예. 도구를 가져왔어요. 그래 신식 도구라고요? 실로폰이요? 만들어진 지 200년은 됐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선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일 좋은 건 또 이렇게 보기까지 다 듣고 해주시는 거고 근데 필이 왔다. 필락 오셨으면은 딱 이렇게 한번 올려보셔서 맞으면 또 좋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드라인 들어가 볼게요. 가우디 대성당이라고요? 맞아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짓고 있는 건물이죠.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해서 무려 139년 동안 공사 중인 대성당입니다. 최은영님. 3번 가우디 대성당.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직도 만들고 있군요. 네, 아직도 139년째 진행 중이고요. 예. 최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바로 이 대성당에 5.5톤 무게의 새로운 별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별을 달았다고요? 네. 오. 별을 달았어요. 무려 예. 5.5톤인데요. 예. 지난달 29일에 이 성당에서 두 번째로 높은 첨탑의 끝에 별 장식이 올라간 겁니다. 그 별 무게가 5.5톤이고요. 무려 138m 상공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8일부터인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원래는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예. 이 코로나19 때문에 공사에도 차질이 있어서 일정이 조금 미뤄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리 별이 달렸다는 것만으로도 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치. 보통 이런 거 이거 첨탑 끝에 장식 올리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도 맞아요. 마무리로 제일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 된 건가 그러면? 근데 이게 첨탑이 여러 개다 보니까 아 여러 개.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첨탑은 온전히 완성이 돼서 별을 단 거죠. 아 그래요. 네. 안성찬님 정답 2번 실로폰. 아니군요.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첨탑에도 하나하나 다 이제 올라가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아직 완성된 거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완성된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이 파밀리아 대성당의 가장 높은 탑은요. 예수 그리스도 첨탑입니다. 예, 꼭대기에는 별이 아니라 십자가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아, 근데 진짜 화려하다. 정말 화려하죠. 예. 네, 그림 보고 계신데 너무 화려한 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이 첨탑, 가장 높은 첨탑에는 복음 사가들을 상징하는 네 개의 첨탑이 주위를 둘러쌀 예정이고요. 그리고 26년까지 사실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려 15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 파밀리아 대성당의 내부에 지붕조차 없었대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첨탑의 별을 달았다는 게 아 정말 완성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시민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사진도 찍고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참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될 것 같네요. 그래도 맞아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일, 대단한 장정입니다. 이 참 대장정인데 대단히 근접한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김남옥님 정답 1번 가우디. 아, 뭐 다 틀려. 이다른님 정답 1번 건축학 개론. 임창민님 2번 스페인. 이거 문제가 너무 쉽구만 이렇게 보내셨는데 틀리셨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교황께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것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 노인과 미래가 불안한 젊은이들 모두를 위해서 빛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이 말이 사실 이 첨탑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연말을 마무리하는 또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우리에게 해주는 말인 것 같아서 또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야, 이 말씀 자체가 저 첨탑에 올라가 있는 별보다 더 많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따뜻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은 날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애지중지 퀴즈 들어가 볼까요? 드디어 갑니다. 갑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139년째 공사 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네. 이 대성당을 설계한 천재 건축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비발디, 2번 가우디, 3번 케네디.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티에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일 뵈고 이동욱님이 청하신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웅쇼 허지웅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4757님이 신청해 주신 별 나윤권의 안부 듣고 왔고요. 애지중지 퀴즈 정답 2번 가우디였습니다. 선정답자 우리 뭐 이제 뭐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와 보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정답을 맞춰버리는 이상한 분들. 이 이상한 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오늘부터는 선물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선정답자분 중에서는 정혜림님 삘이 왔다. 안토니 가우디 2번. 정혜림님 한 분 맞추셨습니다. 2번 가우디. 대단하신데? 어떻게 알지? 대단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정식 정답자분들 길시연님, 홍성희님, 강선민님, 2150님 김보미님 이렇게 커피 쿠폰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2006년도 작품 영화 괴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볼게요.
영어 법률의 만남 신유진 호나무 김영 케이시의 무법지대. 안세야 도움이다. 도움. 네 고모가 동메달 땄단다. 안세야 이덕에 우리가 다 모였다. 이덕에 우리가 현수야 미친다. 뭐해 화면 살살. 잠깐만 좀. 잠깐만 떠나줘. 아 소리만 들어도 잘 만들었다. 네. 괴물은 진짜 잘 만들었어. 맞아요. 어쩜 네. 이렇게 웰메이드 할까. 참 대단한 이 시점에 나온 영화라고는 믿을 수 없는 대단한 영화입니다. 자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 봉준호 감독 2006년도 작품 12세 관련 등급 영화 괴물 만나보겠습니다. 흑마는 변호사 가성비 코스프레 좌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에서 배두나, 양궁 선수 배두나의 트레이닝 복장으로 대단합니다. 나왔습니다. 활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활도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한번 활 좀 쏴주세요. 예, 야, 대단합니다. 아, 인터넷에 그 있거든요. 가성비 코스자 한 명 있거든요. 아, 유명하신 외국 분 한 분 있거든요. 아, 네네. 그분에게 이제 필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과 허나몽 영화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네. 셔츠가 오늘, 예쁘네요. 네. 오늘은 그 추리닝을 저는 입지 않았지만 예. 색깔은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대신 제가 그 색깔에 맞춘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 네. 버건디. 아, 버건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군요. 네. 호기심 많은 영화 전문 너튜브. 왜 발음 왜 이래? 호기심 많은 영화 전문 너튜버 김요한 케이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요한 케이지입니다. 아, 김요한 케이지는 이제 네. 아, 뭐 그냥 안정적이네요. 네. 네, 이제 익숙해. 네, 이제 크루예요, 크루. 네, 오늘부터 네. 그러니까 출근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요. 아니 변호사님 어디서 이렇게 이쁜 목도리를?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저한테 이제 칭찬하는 글을 보내주신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그냥 솔직히 모르는데 아유 제 알바생이에요 이끌어주겠네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우리 인별그램에도 남긴 거예요. 저 알바생 신승미예요 이렇게. 신승미 제가 이름 딱 기억합니다. 우리 신승미님이 네. 우리 아이디 유고걸. 아 우리 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네. 굉장히 우리 표 쇼 우리 쇼를 아껴주시는 애청자 분이신데 아까 우리 희애 씨가 메고 있던 목도리도 그렇고 와. 네. 이것도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네. 따뜻하겠다.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알바생 신승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제 저는 이제 괴물 다루다 보니까 네. 괴물 분장 하고 오실 줄 알고 조금 걱정했었는데 마음이 좀 한시름 놓이고요. 저는 이 괴물 처음에 시사회 보고 나서요. 네. 그때 아마 어디서 했더라? 용산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시사회 끝나고 나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쭉 오는데 한강 건너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보셨군요. 네? 괴물을 보셨군요. 그러니까 괴물 보고 오는 길에 아. 괴물 시사회 끝나고 네네. 오는 길에 그때 이제 끝나고 마지막 크레딧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저 크레딧에 이름 올라간 사람들은. 진짜 영원히 뭔가 이 되게 명예롭겠다. 아, 근데 저는 그만큼 너무 영화가 충격적이었어. 너무 잘 만들어서. 네네네. 난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괴물이 이렇게 지금 평가로는 뭐 워낙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있잖아요. 예. 그 해에는 괴물에 대한 그 평가들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당시로는 뭐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일화가 있냐면 후에 이제 로카르노 영화제, 네.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 프로그래머가 봉준호 감독의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괴물은 걸작인데 괴물이 그해 당시에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됐거든요. 네. 그걸 두고 아, 그 사람들이 멍청했다. 걸작을 못 알아봤다. 그래서 경쟁 부분에 못 가고 감독 주간에 초청됐다. 나는 컴페티션에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감독 주간으로 갔다. 그런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죠. 근데 진짜 그 사실 난 동의해요. 그럴 분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황금종려상 탔어도 네네. 뭐 크게 이질감 없는 네. 매우 매끈하게 잘 만들어진 상업 영화인 동시에 네네. 이 어떤 그 작가적인 의식도 너무 투철하게 잘 드러나고 네. 이음새도 거의 안 보이고 영화 전반적으로 너무 잘 조율된 작품이라서 지금 생각
생각해도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그래서 이 영화가 2006년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세 번째 영화인데. 네. 이게 살인의 추억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너무나 와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살인의 추억 최고지. 네. 그랬는데 왜 경쟁 부분에 출품을 못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먼저 5월달에 칸 영화제에서 막 압도적으로 막 기립박수가 나왔는데 그냥 형식적인 기립박수가 아니라 정말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의 그 정말 와 엄청나다 이런 네네. 게 우리나라에서 연일 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이제 관객들은 이미 기대감이 또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봤는데 실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1,000만까지 쫙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네. 그 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깐 영화제 같은 데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분들 오시지 않습니까? 일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영화들을 안 보세요. 깐 영화제 취재를 가는데 많이 놀러 가요. 예, 영화들을 안 보시고 리메이르 극장에서 이제 갈라 스크린이라고 하죠. 그 영화 경쟁 부문 영화들을 처음 상영할 때 무조건 이제 한 5분씩 기립박수를 해요. 네. 그게 이제 예의예요, 예의. 네. 무슨 영화든지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사람들 표정 보면 알지. 근데 할 때 영화 안 보다가 마지막 그때 들어가서 박수 시간 재고 있어요. 시계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냥 일이야. 그렇죠. 그 신문사 돈으로 거기까지 출장 프랑스 파리까지 알죠? 깐까지 출장 가서 거기 가서 박수 시간 재고 있는 게 유일한 일이야. 아이고. 나머지 시간 계속 술 마시고 아이고, 이런 모습들 아이고. 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그때 어차피 박수 다 치는 건데 뭐 하면서 이건 진짜 이건 찐 박수다. 그 얘기가 계속 논란이 돼가지고 뭐지 했던 그 기대감에 대화를 예. 왜 우리나라에서 사실 기생충도 깐에서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 영화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깐에서 먼저 아니 뭐지 왜 한국종료상 너무 궁금하다. 궁금증을 폭발시킨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봤는데 근데 이렇게 기대감이 높은 영화는 조금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아쉬워 이런 게 있는데 봉준호는 그게 없다. 역시 봉태일이다. 우리 네. 평론가님은 영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괴물이 지금 같으면은 이런 크리처물과 같은 장르물이 그렇지. 평가받는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2006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고 킹콩도 우리나라 오면은 별거 그냥 고릴라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한국 영화 같은 경우가 예. 그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김지훈 감독도 그렇고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시기인데 그 작품들이 모두 이제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달콤한 인생이라든지 올드보이라든지 스릴러 쪽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크리처물이 한국에서 딱 나왔을 때는 뭔가 새로운 걸 개척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머뭇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 김현 케이지 씨는 네. 어때요? 영화 언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었나요 그때? 당시? 저는 좀 학생 때 봤어요 영화를. 네. 그런데 네. 그 약간 몬스터 패닉이 좀 가미된 장르를 한번 생각해 보면. 휴먼 가족 사회파 서스펜스 드라마. 뭐 그렇지. 다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음색이 없어. 맞아요. 너무 대단해. 근데 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고, 근데 괴물 영화인데 또 약간 특별해요. 왜냐면 사회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니까. 그렇지. 네네네. 그 괴물이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근데 약간 개그를 B급 테이스트로 녹여요. 그래요. 네. 게다가 또 그 당시 한국인들한테만 와닿는 요인들이 되게 많았죠. 운동권 맞아요. 삼촌, 양궁 고모, 뭐 지금은 없지만 한강 매점. 아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한강 뭐 산성비 공포, 혹은 뭐 등급은 네. 물고기 이런 주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순수하게 녹아서 재미만을 향해서 돌진하는 영화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 영화의 분기점 같은 영화다. 왜냐하면 CG를 적극적으로 쓴 것도 그렇고 예. 소재 측면에서 괴물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김현 케이지가 여러 가지 이 영화에 관련된 실제 그 한강과 우리 그 사회 속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맥락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하나가 또 유력한 게 있어요. 우리 한강의 독극물 문제가 하나 있었죠. 네, 맞아요. 네. 이게 실제로 있었는데 예. 주한미군이 한강에 예. 독극물 방류 사건이 이제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네, 뭐 큰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예. 이 영화의 초반에 이제 나는 이 먼지 낀 이 너무 싫다 이 병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버려라 그러니까는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이거는 독극물인데 여기다 버리면 되겠냐라고 하는데도 그렇죠. 한강 굉장히 크지 않냐. 그 큰 강에 이 정도 버리면 뭐 티도 안 난다라고 어허. 하는데 버린 양이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500ml를 무려 480병. 와. 480병을 버렸어요. 그래서 500ml를 480병. 네, 475ml였는데 아무튼 야. 그게 영화에서도 쫙 나오는데 맞아요. 이렇게나 많이? 그렇죠. 정말 놀라운 그 정도의 양을 방류를 합니다. 이게 첫 장면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 맞아요. 그 장면을 비판하면서 이제
기형적인 괴물의 탄생하는 어떤 서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또 봉준호 감독이 실제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자신은 잠실대교 밑에 있는 괴물을 봤다. 이렇게 맞아요.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근데 그게 이제 괴물이라는 설정을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하게 괴물이 한강에 있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극물 사건 있기 전에는 어떻게 이걸 사실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지. 고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신문에서 보고 아 이제 이건 이제 풀어도 되겠다 예, 라고 하면서 본격화된 게 이제 괴물 그냥 이게 막무가내로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킹콩처럼 그냥 이런 게 있어 네. 원래 고지라 같은 거야 이게 너무 신비주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명확한 어떤 거 과학적인 맥락에 설명이 된다. 맞아요. 아, 이런 현실성도 같이. 그래서 이게 2000년도에 딱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괴물이 이제 아주 작을 때 그 올챙이야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한번 발견합니다. 그때 딱 물고 도망가는데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시간을 이제 딱 이렇게 괴물이 한 7살 정도 나이가 되는 거죠. 이 영화의 그 제목을 보시면 영문 제목이 호스트. 더 호스트잖아요. 맞아요. 이게 약간 좀 이제 아까 주한미군 독극물 방류 사건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 제목이 뭐 밤이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생물학적 암시도 있는데 호스트라는 게 숙주잖아요. 숙주죠. 그러니까 사회정치적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극물 방류 사건을 저지른 그쪽은 어느 쪽이고 거기는 어느 쪽이냐 이걸 좀 보여주는 그래서 영문 제목을 지을 때 좀 많이 고민을 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김연아 퀴즈 영화 괴물 개봉했을 때 변희봉 선생님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제가 당시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괴물 배우분들이 이제 극장을 돌아다니시면서 관객 인사를 하는 그렇지, 이벤트를 그렇지.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현장 진행요원이었어요. 다음 어떤 카페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보고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급하게 이렇게 약간 덩치 큰 사람 찬다 그래가지고 아빠 양복 입고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배우분들이 그때 이제 승합차를 타시고 여러 극장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걸 저 이제 따라다니면서 수행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변희봉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처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어두운 그 극장 복도에 서 있는 데 연상된다. 저쪽에 박해일 배우 계시고 베드로 배우 제일 앞에 있고 들어갈 때 베드로 배우가 먼저 들어가 이렇게 쫙 있는데 변희봉 선생님 뒤쪽에서 저한테 영화 봤어요. 그러셔가지고 제가 네 어땠습니까? 그래서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랑 얘기를 해본 대사를 나눈 것 같은 첫 경험. 변희봉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 네. 정말요? 제가 하는 성담우사랑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반응들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허남 평론가가 쌓인 게 많아요. 틈을 놓치질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당시에 참 여러 가지 반응들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네네. 이 문제들 우리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괴물 살펴보고 있죠. 극중 고아성 배우의 고모 역할로 나온 배두나 배우는요. e스포츠 종목의 선수 역할로 활약을 했는데요.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펜싱, 2번 역도, 3번 양궁. 힌트. 한국에는 호크아이가 많습니다. 호크아이. 역사적으로. 역사와 전통의. 진짜. 호크아이 강국. 한민족은 화려민족이죠, 정말. 네. 그래요.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재형의 한강 찬가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아, 제발 내 말도 말인데 왜? 왜 내 말 안 들어줘? 자 오늘 봉준호 감독의 2006년도 작품 영화 괴물 살펴보고 있는데요. 송강호 씨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네. 예, 그 연구실에서 호소하는 장면인데 그쵸. 나 문득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인 줄 알고 이러다 다 하시고 야 근데 참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고 네. 또 수많은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괴물의 특출남은 전혀 빛을 바래지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대단한 작품이고 자 우리 오랜 이 영화 오랜만이니까요. 우리 김유한 케이지가 영화 줄거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영화 좀 다크하게 가보겠습니다. 다크하게 오케이. 어느 날 갑자기
한강에 상륙한 시커먼 양서류 같은 괴물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노점을 운영하던 남자 강두의 딸 현서를 잡아 수중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현서가 죽었다고 생각한 가족들은 한데 모여 오열하고 국가는 방역을 빌미로 강두 가족을 감금한다. 현서는 괴물의 거처에서 휴대폰으로 도움을 청하고 강두 가족은 흥신소 사람들의 도움으로 갇혀있던 병원에서 탈출을 감행한다. 주한 미군은 강두가 괴물을 통해 미지의 병원균에 감염되었다고 여기고 강두를 잡으려 하는데 한편 강두 가족은 현서를 구하기 위해 공권력에 쫓기는 가운데 마침내 괴물을 찾아내고 강두는 괴물의 거처에서 현서의 흔적을 발견하는데 과연 현서는 살아있을 것인가? 강두 가족은 아무도 돕지 않는 절체절명의 순간 괴물을 처단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자, 야, 살게요. 살게요. 얼마예요? 살게요. 야, 잘한다. 아, 잘하네요. 제가 듣기엔 전혀 이렇게 어려운 느낌이 안 드는데. 다음번에는 네. 이 허랑호 평론가님.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 양보할게요. 아, 재밌네요. 자, 아, 괴물 이야기 지금 와도 참 재밌어 잘 만든 영화고. 당시에 우리 반응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보죠. 네. 일단 좋은 반응 되게 많았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한국에서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고 예. 해외에서 반응이 그 다른 영화에 비해서 괴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영화 매체들이 그 특집으로 해외 반응들만 다룬 이제 기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걸 맡아가지고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런 일 피곤해. 그렇죠. 막 해석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나 영어도 못하는데 네. 힘들어.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로튼 토마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예, 예. 예, 거기는 이제 그 평론가들의 평을 다 모아놓는데 그 중에서 하나 같은 경우는 휴머니티와 영화적인 힘 그리고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요소에 있어서도 괴물은 동시대의 호러 영화 중 가장 빛난다. 예, 라고 말하는 이제 평가가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호러 영화로 딱 그냥 그 장르 구분을 지워버렸네요. 그쵸? 뭐 딱히 그러니까, 뭐 그러진 않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이나 자기가 이렇게 좀 집중하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예. 반미 설정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해외 그 언론들은 평을 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같은 경우는 한미 양국에 대한 부조리한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지 않는 대신 재기 넘치면서 은근한 방식으로 관객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고 이거 뭐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우화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좋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건 그 평가는 아니지만 예. 이 괴물이 할리우드 리메이크 판권이 팔렸는데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러게. 일종의 비공식 리메이크 같은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비공식 리메이크요? 네. 그러니까 리메이크는 아닌데 예. 괴물에서 너무 많은 예. 그 영감을 받은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 떡밥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J.J. 에이브람스의 예. 슈퍼에이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아 네. 슈퍼에이트. 슈퍼에이트 작품 보면 아 이거 참 그 예쁜 네. 영화지. 그렇죠. 예. 예. 그게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보고 나서 벌써 아이들을 많이 얻었는데 특히 한강에서 현서가 괴물 꼬리에 잡혀갈 때 괴물이 뒤에 나타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괴물이 영향을 미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랬고 국내에서도 뭐 당연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굉장히 많이 비싸게 팔리지 않았나요? 막 일본에도 많이 비싸게 그렇죠. 팔리고 네. 또 칸에 간 다음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이제 판권이 굉장히 많이 비싸게 그렇죠. 수출됐던 그러니까 그런 인상적인 기사들이 많이 생각이 맞아요. 나요. 중국에서는 한강괴물 네. 또 이렇게 개봉을 했고 한강 괴물. 네.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식으로 괴물을 괴물을 카이주라고 하잖아요. 카이아 카이주군요. 네. 괴수 괴수. 네, 네. 아 괴수란 말 안 쓰나 보나.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괴물을. 예. 원래 바케모노라고 해야 되는데 바케모노라고 안 하고 그냥 한글 그대로 괴물을 네, 읽혀지는 걸 가타카나로. 이 괴물이 그래요. 근데 진짜 영화가 한 제작비가 총 120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야 싸게 찍었다. 이 영화를 세상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배우들 우리나라 배우들 출연료가 이제 비싸다 이런 논란도 잠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송강호에서 밝혔어요.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출연료 5억 받았다. 근데 이게 그렇게 영화계를 위협할 정도로 큰 액수인지 나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감 감독님이 나중에 말한 게 예. 그 50억이 괴물 제작비였어요. 맞아요. 괴물이 5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괴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죠. 그리고 괴물이 한강 교각에 매달려 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체중까지도 설정을 했어요. 체중을 500kg으로 제한을 했어요. 당시에 괴물 제작을 괴물 디자인이랑 제작을 그 우리 저기 반지의 제왕과 저기 킹콩을 만들었던
뉴질랜드의 웨타. 네, 웨타에다가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잘 뽑았어. 잘 뽑았죠. 그렇게 대표 지구에서 제일 이런 작업 잘하는 회사에다가 이거를 작업을 맡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싸게 후려칠 수 있었지? 잠깐만요. 이거 나 그 방법이 난 사실 더 궁금해요. 네, 이게 웨타에게 100% 수주 준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업체가 있었고. 예. 그 메인으로 했던 다른 이제 쪽인데 오퍼리지? 네, 오퍼리지. 오퍼리지. 오퍼리지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이게 괴물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그런 생물체를 그 없이 하는 연기들이 처음이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마블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쵸.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120억이 당시 한국 그 영화의 제작비로는 정말 아니 어떻게 100억이 넘어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할리우드에서 볼 때는 120억이라고 그러면 저예산 영화 정도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자, 우리 괴물에서 원픽 장면들 하나씩 꼽아볼까요? 우리 신윤진 변호사님부터. 저는 좀 이렇게 찡한 장면이기도 한데 찡한 장면이 하나 있고 네. 좀 정말 한국 영화의 특징을 잘 보여준 장면이다라고 하는데 뭐 찡한 장면으로는 그 이제 아버지 그 변희봉 배우가 이제 괴물 저 녀석 아주 내가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러면서 총알 남은 거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송강호가 한 발 남았다는데 한 발 갖고 사실 택도 없는데 이제 그쵸. 어쨌든 이제 괴물이 다가오고 피하지 않으면은 맞설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괴물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우리 약간 송강호 배우 강두가 큰아들이 약간 부족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발 남았다고 해서 한 발을 그래도 멋있게 쏘고 가면 참 좋은데 그 중간에 이제 강두가 몇 발 남았는지 세고 잘못 쐈다는 그 신화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못 쏘고 괴물한테 당하기 전에 변희봉 배우가 어여 가라는 손짓으로 이렇게 하는데 와, 그 장면이 되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 영화는 네. 그냥 전부 다 명장면이야. 네, 맞아요. 진짜 이제 옛날 생각난다. 진짜 최고인데. 김영희 기자님. 저는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촌을 건네고서 아버지를 따라가거든요. 이 같은 시퀀스에서 네, 같은 시퀀스인데 예. 그 옆에서 측면에서 보는 트래킹 샷이 있어요. 따라가는 샷이. 예. 그게 이제 살인의 추억 초반부에 보시면 그 살인 사건 현장을 막 송강호가 막 제치고 가는 예. 그 장면은 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그 장면 보면 저는 맨 오브 스틸이 생각이 나요. 맨 오브 스틸이 어떤 장면? 아버지. 네, 아버지 마라. 그 저기 클락이 네네네. 가까이 오지 못하게 네. 아버지가 이제 혼자 그 허리케인 오는 거를 보면서 네. 그 허리케인으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쪽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네, 나 네. 구하려고 오지 말라고 그 장면 진짜 감동적이죠. 네. 케빈 네. 코스트너 맞아요. 케빈 코스트너 케빈 코스트너가 우리 아빠가 늑대와 추불 케빈 코스트너 얘기하는데 네. 늑대와 추불이 왜 나와요 갑자기 지금 언제 때 영화를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지금 세상에 네. 이게 이제 우리 2021년에 네. 방송을 네. 하고 있는데 늑대와 추불이 대체 언제 늑대와 추불이라니 주먹 쥐고 일어서 우리 청취자의 절반 이상은 그 영화가 태어나기 네. 이후에 태어났어. 이후에 태어났어. 이후에 저는 웅디가 잠깐 머뭇하길래 도와주려고 늑대와 춤을 딱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었군요. 우리 평론가님의 원픽. 네, 에. 저는 원픽이요. 예. 괴물이 처음 한강에 출몰해가지고 예. 네, 그 한강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는 장면 있잖아요. 또 할리우드 영화는 진짜로 한 1시간 정도 지나야지 괴물이 실제 모습을 쫙 드러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초반에 벌써 딱 드러내고서는 이게 그냥 괴물을 보여주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가이드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첫 장면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진짜 인상적이죠.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있던 이제 여자분이 갑자기 괴물한테 당하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아까 그 방금 언급하신 그 이어폰 네. 헤드폰 장면 그 장면 여전히 기억난다는 청취자분들 아까 되게 많았어요. 네. 그렇죠.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네. 정말 평화롭게 음악 듣고 있던 그렇지. 평화롭게 음악 을 들으면서 예, 손톱에 낀 때를 빼고 있는 예, 그 장면이었죠. 네. 아, 최유빈님도 네. 한국 영화 정말 발전했구나는 생각 많이 들었던 영화고 특히 그 헤드셋 귀에 두르고 있다가 끌려가는 장면. 네. 야, 와 진짜 기억이 나신다고. 네. 그래요. 우리 괴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김유한 케이지가 영화 네. 줄거리 이야기하면서도 잠깐 네. 그런 생각 들긴 했어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 또 다르게 읽힐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예 방역 전국입니다. 맞아요. 방역 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겹쳐 보이기도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 영화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김현 케이지. 네네. 예. 일단 강두가
얼굴에 피가 튀잖아요. 그렇습니다. 괴물에 피가 튀는데 또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특히나 이 영화가 되게 가족 중심이에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처음으로 가족을 테마로 다룬 영화인데 그런 영화에서 가족을 잃거나 만날 수 없는 작금의 현실과 되게 비슷하게 부딪혀버리면서 지금 보니까 그때 봤던 느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혹시 보셨던 분들은 지금 한 우리가 한 2년 정도 겪었던 이 일들을 대입하셔서 보시면 영화가 달리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방송을 심지어 할 정도로 마스크를 쓴 게 일상인데 이제 일상이죠. 네, 이 영화에서도 맞아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 마스크를 그쵸, 착용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비말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비가 오는 날 횡단보도에서 쭉 사람들이 서 있어요.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다가 이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빗방울에 쭉 녹아져요. 근데 그걸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탁 치면서 온 사람들이 다 울고 튀는. 맞아요. 그 장면도 기억나요. 네. 근데 그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인상적으로. 맞아. 이렇게 전부 이렇게 바이러스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그 괴물보다도 한편으로는 더 사실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네. 바이러스의 전염에 대한 문제가. 네.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디테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아나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또 괴물이 굉장히 여기서도 그로테스크하게 생겼는데 네. 송강호가 입원을 시켜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니까 혼자서 배고프니까 몰래 통조림을 따요. 골뱅이 먹죠. 골뱅이에요. 하필. 골뱅이 먹고 싶다. 근데 골뱅이 모양이 골뱅이 먹고 싶다. 그렇죠. 약간 모양도 그런데다가 송강호가 이제 어쩌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모르는데 골뱅이를 먹고 이제 손을 이제 닦으면서 그 침대에다가 닦고 그 장면을 보여줘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송강호가 혹시 변이가 되려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송강호가 등을 긁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왔다 그런 장면도 있지. 네. 송강호한테 등을 이렇게 긁는데 뭐야 바이러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제 또 그래요. 요즘 시대상이랑도 같이 읽힐 수 있는 영화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어때요? 괴물 말고 요런 영화류로 좀 다른 영화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리스마스니까 괴물 영화를 보실 때 좀 약간 즐거우시라고 그렘린 시리즈를 추천합니다. 최고지. 재밌죠. 네. 조단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영화랑 되게 구조적으로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괴물이 출몰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패닉이 오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촌극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케빈 베이컨이 나왔던 불가사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텍사스 촌구석에 땅을 가르고 이제 불가사리 괴물이 나타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좌지우지 막 하거든요.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불가사리는 그 보실 분들 계시면 반드시 제발 1편만 보시길 바랍니다. 1편만. 온리 1편만. 예. 2편부터 보시면 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배우들 뭐 지금 다 그때도 네. 그렇고 네. 지금도 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인데 네. 혹시 한 분만 꼽아서 얘기를 한다면 역시 저는 라미란. 라미란. 왜? 네. 라미란 배우가 네. 이제 그때는 몰랐잖아요. 지금 워낙 유명한데. 라미란 배우 그때 데뷔 아닌가요? 뭐 거의 데뷔 같은 거의 거죠. 예. 크레딧에 처음 나온 그 영화 데뷔. 네. 괴물인데요. 크레딧에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달동동 아줌마. 그리고 달동동 아줌마. 예. 그리고요. 지금은 라미란이잖아요. 예. 거기는 괴물의 크레딧에는 나미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딱 보면서 그쵸. 시대가 지나서 보게 되면 지금 유명해진 배우가 굉장히 단역으로 출연한 영화들이 있는데 또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괴물이기도 하죠. 네. 그래요. 네. 제가 초반에 한강 구수부지에서 내 아이가 저기 화장실에 갇혔다 맞아요. 도와달라 성공이 좀 요청하잖아요. 맞아. 우리 변호사님은 딱 한 명의 배우를 꼽는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역시 변희봉 배우. 변희봉 배우. 네. 배두나 배우 아니었군요. 옷은 배두나 네. 배우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와서. 변희봉 배우가 다른 영화에서는 그렇게 돋보이는 배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그냥 맞아요. 나이 네네네. 많은 배우라고만 생각했는데 근데 1편부터 쭉 나오잖아요. 플란다스 얘기에서도 경비원 아저씨는 나오고 방금 그저 그 말만 따로 딱 편집해가지고 돌아다니면 좋겠다. 어떻게? 변희봉 배우 그냥 나이만 많은 배우. 아니. 되게 말 폭력적으로 한다. 저는 이 말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야 깜짝 놀랐네요. 등에서 막 땀 흐르네. 근데 저는 이 플란다스 얘기를 다시 봤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근데 이 변희봉 배우가 주는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다니까. 그 엄청나더라고요. 그 아우라가. 그 근데, 발성이.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다른 영화에서는 저희가 잘 못 느꼈었는데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는 그 변희봉 배우를 어마어마하게 그 능력치를 끌어내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아버지로 나오면서도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뭐 굉장히
정말 귀에 딱딱 박히게 네, 얘기하는데 맞아 맞아 궁합이 좋은 배우들이 있어 그렇지. 배우 감독들이 네 그래서 어. 야, 이 변희병 배우님은 이 봉준호 감독이랑 정말 닮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희 씨는 딱 한 명의 배우를 꼽는다면은 저는 대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마 4번 돗자리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오징어 다리가 9개라고. 오징어의 맛이라는 것이 몸통 맛도 있지만 다리 맛이 또 어디냐. 변희봉 아니야? 아 배우님, 아 배우님 오셨어요. 변 배우님. 변희봉 선생님 오셨구나. 아 이 잘한다. 잘한다. 오, 역시 변희봉 선생님 꼽는구나. 그렇죠. 중간 너무 조용해져가지고. 아니야. 이 귀를 기울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을 볼 때도 네. 귀를 기울였어 생각해요. 맞아요. 어, 네. 이게 살짝 초반은 잘 안 들리거든. 네. 근데 아 그래 똑같잖아. 그 장면이 너무 생활감이 넘쳐가지고 그렇지. 너무 좋더라고. 아.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하고. 그게 핵심이죠. 그때가 그리웠다. 네. 네. 아. 마스크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봉준호 감독 차기작 얘기 있나요? 뭐, 차기작인 네. 얘기였지만 뭐 두 작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하나 같은 경우는 발표된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극영화가 아니라 봉준호 감독이 이제 제작자로 참여하는 네 애니메이션 네, 있을 거라는 얘기 있고 제작만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기생충 이후에 극영화는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거 하나랑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 하나랑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하고 네. 예, 아무래도 좀 극비에 붙여지고 있어가지고 예, 어떤 작품이 먼저 진행될지 좀 궁금하긴 그 하죠. 기생충 드라마판이 예. 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 어떤 역할을 좀 하실 거라는 얘기도 좀 있고 까메오로 나오진 않은데 히치콕처럼 네.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기생충 거기 기생충 보면 지하실이 나오잖아요. 근데 플람다스 얘기에서도 지하실이 나오고 아 그런데 그 변희봉 배우가 딱 이제 거기까지 나오 여기 이제 괴물까지 나오고 그 네. 뒤로는 안 나왔지만 계속 아우라가 굉장히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변희봉 배우가 확 빠지셨구나 이번에 괴물 다시 보시면서 네, 다시 네. 보면서 네. 너무 빠졌습니다. 최고죠. 맞아 인상적이야. 네. 아, 최고인 것 같아. 괴물 2 얘기는 쏙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이게 한때 네. 아 2010년이었나요? 뭐 아마 그 정도 됐을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 뭐, 이 괴물 2 얘기가 너무 많이 그쵸. 예, 금방 나올 줄 알고. 아,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예. 티저 예고편 같이 맞아요. 예, 그 용달차라고 그러죠. 예. 가족이 용달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괴물이 쫓아오는 장면도 예, 몇 분짜리 영상이 있었고 강풀 작가가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라고 예. 했지만 실제로 영화로 완성되진 못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좀 아쉬움들 아쉬운 반응들이 꽤 있었죠. 아, 당시에 저거 그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예. 맞아요. 사람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예, 예, 여러 사람들을 이게 얽혀 있다 보면은. 이 영화가 근데 진짜 이렇게 괴물이 나오고 하는데 이 한국적인 이 가족의 그 느낌을 또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뭐 심어줬달까? 그쵸. 그래서 그 가족 구성원도 역할이 지금 우리 김영희 캐진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학생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그 아들 잘난 아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꿈 많은 그 양궁 선수 게다가 큰 형은 좀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지만 빌런이에요 빌런. 네. 제가 변호사님 네. 한 50초 시간 드리면. 아, 네. 빠르게 하실 수 있나요? 아, 빠르게 잠깐만 법률 예. 오랜만에 법률 네,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법률 뉴스. 네. 여기서 예. 이 가족이 현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딸을 구해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범죄자 측을 받아서 체포가 됩니다. 아, 답답하지. 네. 예. 경찰이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인 것처럼 체포를 했을 때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최근에. 네, 제주도에서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제 그 완전 무고한 사람은 아니고 예. 다른 범죄의 사범이었던 거예요. 범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긴급 체포서, 이 체포 사유서, 요거 이 서면 작성을 누락했는데 요것이 과연 유죄냐 무죄냐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서면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상부에 보고를 다 했고 네. 막 위법하게 은폐하려고 본 것은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도박을 했다라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도박이 아니라 마약이었어요? 네, 마약이었고 다른 사람 체포한 거죠 오인해서. 근데 그 뭐 어쨌든 마약 사범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예. 이제 긴급 체포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체포한 것에 대한 사유서, 그렇지 원칙대로 그렇지. 보고를 누락한 검찰이 네 이놈 서면 작성 안 했잖아. 그랬죠. 그랬더니 누굴 따라한 거야?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봉준호 감독의 2006년도 작품 영화 괴물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극중의 베드나 배우 역할은 변호사님? 3번 양궁 선수입니다. 양궁. 양궁 선수였습니다. 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평론가, 김유한 케이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월요일 이제 다 저물어 가네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8763님, 웅디, 날씨가 춥긴 추웠나 봐요. 제가 사는 파주에는요,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잇따라서요, 아침부터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몇 군데도 남았어요. 아마 웅디 퇴근할 때까지도 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이 안 나오면 얼마나 불편한지 알기에 늦더라도 오늘 다 교체를 하고 퇴근할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그 수리 정비 그것도 이제 유지해 주시는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8763님 추운 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주는 안 그래도 추운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얼마나 더 추울까요. 아, 손도 시려우실 테고 많이 고생하실 텐데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사람들,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뭐 그 사람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퇴근 지금 이 시간까지 퇴근 안 하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는 8763님 아예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8님 자, 오늘 쉬는 날이라서요 오늘 제가 쉬는 날이라서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을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백신 패스 확인 때문에요 우왕좌왕 정말 짐땀나는 하루였어요. 오늘은 그나마 제가 있어서 다 괜찮았는데 내일부터는 두 분이 확인도 하시고 서빙에 음식까지 하셔야 해서 걱정스럽네요 해주셨습니다. 이 참 예, 이 영세한 사업주 같은 경우는 더 염려가 클 것 같습니다. 싸움만 안 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지키는 사람들이 무례한 경우가 많아서 이거 희한하죠. 그런 무례한 사람들 만나지 않고 무사하게 우리 방역 대책 뭐 지금 대책 이어질 때까지는 쭉 무사하게 건강하게 큰 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또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김동민님, 웅디 오늘 엄마의 61번째 생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식구들만 모이면은 식구들만 모여서 조촐히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죄송합니다.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유숙자 여사님 항상 사랑하고 효도를 많이 하는 막내 아들이 될 거예요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 다섯 손가락에 사랑할 순 없는지 신청해요 해주셨거든요. 선물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 노래도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경수님이 청하신 최현재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까지 듣고 왔어요. 김경수님이 다섯 번 만에 드디어 취업에 성공을 해서 내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용기와 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야, 기분이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5년이 아니고는 다섯 번 만에 취업에 성공을 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시국에 빨리 적응해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또 좋은 그 직장 동료들 안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243님, 웅디, 저희 집 이사가 2주 남았어요. 결혼 15년 만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장만을 해서 이사를 가거든요. 그게 뭐라고 벌써부터 떨리네요. 그동안 고생한 아내랑 오늘 한 잔을 하면서 고마웠다고 말을 해야겠어요. 월세, 전세, 자가 이렇게 열심히 산 저희 부부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딸들 그동안은 화장실이 하나라서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너희 화장실 하나 써라. 야, 멋집니다. 그 요번에 그러니까 이제 자가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 거죠. 얼마나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정말 오래오래 집도 안 부서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청소 열심히 하시고 화장실 두 개 있으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화장실 두 개 있는 집 딱 들어가면은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을 들어가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그 전에 욕심을 가졌던 사람도 그 다음 목표가 생겨요. 엄청나게 큰 욕조가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막 이런 욕심. 아, 화장실 두 개만 있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축하드려요. 많이 건강하시고 우리 그 따님들도 모두 요즘 시국에 뒤숭숭한데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우형님, 웅디 요즘 참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일이 많아지기도 했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늘어갈수록 업무 처리 능력에 좀 자신감이 떨어져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즐기면서 하라고 하지만 즐겁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입맞춤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행복하려면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할까요? 고민입니다. 가슴 뛰는 본인이 가슴 뛰는 일이 어떤 건지는 딱 알고 계시나요? 사실 그런 걸 아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없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도 있고 알면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밥벌이 때문에 혹은 또 이제 자신한테 짊어진 어떤 그 가족 안에서의 책임 때문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무 때문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혹시 너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은 이게 사실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감정인데 내가 막 정말 뛸 듯이 이를테면 SNS나 TV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데 나오는 뭐 화려한 어떤 그런 사람들만큼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사실 그거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목표를 쫓는 거거든요. 행복에 대한 강박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행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반드시 불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복에 대한 강박만 좀 줄어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족쇄가 풀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938 하나님이 청해 주신 이면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 맛집 코너 노탁 속에 맛맛이 있는 날이죠. 뼈요리 맛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엔딩송 4729님, 요즘 온 국민이 힘든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신청해요 해주셨거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don't worry.